아, 이제 비가 와가지고 아주 미끌미끌하네. 겨울에 비가 왔다는 건 그만큼 날씨가 영상이었다는 얘기죠. 버논꾼형은 많이 들렸는데 고기를 담가놓은 살림망은 없어. 우차 잡았다. 아이고 씨 얇아라. 잡았다. 오, 씨알 좋다. 씨알 좋아. 세상에. 자, 이거. 비가 와서 지퍽지퍽하네. 이야,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 열댓 명이 벌써 와 있네. 부지런한 사람들이네. 아직 해도 안 떴는데. 자, 들어가자. 빙질은 단단한데 두께는 그렇게 많이 없나. 한 10cm 정도. 연밭이라 조금 수심도 얕을 것 같고, 연줄기가 나온 거 보니까 뭐 수심이 1m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일단 물색은 맑아요. 육안으로도 이미 불안함이 엿보이는 포인트. 자, 역시 예상대로 수심이 1m 정도밖에 안 되네요. 연밭이라 수심이 썩 깊지 않고 물색도 조금 맑은 편이고. 아, 글쎄 해봐야겠지만 그렇게 활성도가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어디 한번 봅시다. 맑은 물색에 얕은 수심, 게다가 일조량마저 받쳐주지 않는 상황. 첫 포인트부터 제대로 된 선택이 맞나 스스로도 의심을 떨칠 수가 없는데. 하지만 기우였던 건지. 잡았어. 작은 녀석이 그런지 낚싯대 피기도 전에 나오네. 가지바늘 먹고 쭉 끌고 들어가는구나. 자, 보세요. 쳤습니다. 낚싯대 네 대째 피는 중에 이 잔입질들이 벌써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작은 붕어가 움직이면 큰 붕어도 움직인다는 얘기인데, 자, 어쨌든 쳤습니다. 일찍 첫 수를 만난다. 항상 보면 이렇게 뜬 바늘, 지금 가지바늘이죠. 가지바늘에 연밭은 또 뻘 바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뜬 바늘이 유리할 것 같네요. 벌써 뜬 바늘에 입질하는 거 보니까. 자, 일단 다시 넣어놓고. 연밭의 특수성 때문인지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붕어의 모습을 일찌감치 확인한 상황. 왠지 욕심도 커지기 시작한다. 자, 큰 거 누르기 위해서 지렁이 또 네 마리 끼어보고. 단 하나의 조과로 아직은 확신할 수 없지만 붕어가 채비와 미끼에 반응을 보이고 물어줬다면 또 다른 녀석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기 때문이다. 자, 오늘도 얼음판 위에 이렇게 서 있는데,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충청남도 안면도 섬에 있는 지포저수지입니다. 아, 지포지는 저수지 전역이 평지형 저수지로서 수초, 태짱수초도 있고 저수지도 대부분이 연밭을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이렇게 얼음낚시가 조금 뭐 하기가 어려운 곳인데, 빙질은 한 10cm 정도로 지금 안전한 상태고, 연밭을 지금 제가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 이 지포지 연밭이 넓은 분포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 보트 낚시 아니면 공략하기 어려운 곳인데, 또 이렇게 얼음을 얼다 보니까 이렇게 얼음판 위에서 연밭을 공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지포저수지의 연밭 얼음 낚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가 찾아온 충남 태안 지포저수지.
전형적인 평지형의 이곳 지포 저수지는 저수지 전역이 연으로 덮여 있어 평소 때에는 낚시 포인트를 잡기가 녹록치 않은 곳이지만 지독한 한파로 수면 전체가 얼음으로 뒤덮인 만큼 김태우 역시 이 기회를 빌미로 지포지를 하루 낚시의 무대로 삼았다. 자, 이 저수지 가운데 와도 수심이 1m밖에 안 되는 굉장히 얕은 연밭입니다. 자, 연밭 사이사이 붕어들이 좀 움직여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자, 바닥이 썩 깨끗하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고폐질을 해보니까 이런 곳일수록 잦은 고폐질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연밭 속에 이 박혀있는 붕어들이 좀 회유를 할 수 있게 자주 고폐질을 해주면은 뻘 속에 묻히지도 않고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 한번 유혹해 보도록 하죠. 알 수 없는 장소에서의 낚시. 하지만 불안감보다 큰 기대감이 주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역시나 2번 우차 잡았다. 아이고 씨알 봐라 녀석이 아주 그냥 작은 것만 나오는구나. 또다시 만난 얼음 속 붕어. 자, 이 지렁이 한 마리에는 작은 게 나오네요. 지금 이 잔입질들, 지렁이 여러 마리 낀 것들은 입질이 뭐 전혀 꼼짝도 안 하는데 지금 채비 예민한 거에 지렁이 한 마리는 입질하는 거 보니까 붕어는 움직인다는 얘기죠. 자, 아직 이른 시간이니까 기다려보겠습니다. 조금씩 희망을 보탠다. 아유, 귀여워. 너무 귀엽다. 윗바늘에 지렁이 두 마리 낀 거는 안 먹고 아랫바늘에 지렁이 한 마리 낀 거, 이 작은 바늘에 붕어는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딱 지렁이 여섯 대 중에 지렁이 두 마리도 끼고 세 마리도 끼고 네 마리도 끼고 다섯 마리도 끼고 한 마리도 끼고 자 한 마리 한 바늘에 한 마리 낀 거예요. 지금 입질을 하네요. 아까도 그렇고 너무 날씨가 꾸물꾸물해서 그런가 이 녀석들이 그래도 씨알이 크면은 여러 마리 덥석 물 것 같은데 자 일단 계속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린 날씨에 대한 불만과는 달리 지포지 얼음 속 붕어들의 활성도는 어느 정도 만족을 안겨주는 상황. 자 기다려 봅시다. 꾼은 기꺼이 또 한 번의 기다림을 자처한다. 역시나 얼마 후 얼음 구멍 사이에선 또다시 무언가의 반응이 포착되고 있다. 5번. 야, 요거 봐라. 자, 확실히 들어가든가. 그렇지. 아유, 똑같네. 씨알이. 입질만 좋았달까. 이번에도 어김없이 작은 씨알의 붕어가 모습을 드러낸다. 씨알이 커지질 않네, 커지질 않아. 어? 요거 지금 이 방랑자 채비만 계속 입질 오네요. 바닥 채비에 좀 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어찌 된 건지 놈들만 얼음 밑에 가득한 모양이다. 쏙 갖고 들어가는 것들은 다 되게 잘 오젠 듯하냐? 어? 이 녀석들 이 다 요만한 녀석들 이 가지빨을 먹고 나온 거야 이거 지금 왜 떠 있는 거? 작은 놈들이 심심함만 덜어주고 있다. 이 바늘에 이거 찌꺼기도 묻어나오는 거 봐 이거 아랫 바늘은. 지저분하니까 윗바늘에 입질은 잘하는데 아 씨알이 아쉽네. 뭐 아직 시간이 일러서 그런가. 계속해서 잔 씨알들 뿐인 상황. 어쩔 수가 없다. 만족스럽지가 않아. 이제 방법은 하나뿐.
새로운 곳을 찾아 나서야 할 때다. 어디가 좋을까? 이 독립수초가 있으면 좋은데, 이런데. 만나고자 하는 붕어의 모습이 그저 그런 붕어가 아닌 좀 더 큰 비늘과 좀 더 큰 입을 가진 듬직한 씨알의 붕어라면 그러한 놈들이 자리하고 있을 만한 장소를 찾아내야 하는 것. 그것을 바라는 물밭꾼의 몫인 것이다. 자, 어이구, 이 입질하는 거 봐. 지금 이거 완전히 수심이 제가 제일 깊은 뭐 수초도 없고 완전 맨바닥입니다. 아마다 아무도 안 앉을 만한 자리인데 단지 수심이 깊다는 이 저수지, 이 지포저수지에서 가장 깊은 곳으로 한번 와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연 없습니다. 자, 연밭에서 작은 게 나오니까 여기 한번 맨바닥 깊은 데는 어떨까만 해봐야죠. 수초대를 포기하고 새로 찾은 깊은 수심의 포인트. 과연 옳은 선택인지는 알 수 없지만 꾼은 이곳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으려 한다. 헌데 얼마 후 잡았다. 오, 씨알 좋다. 씨알 좋아. 아이고, 그나마 낫네. 역시 깊은 데가 씨알이 조금 낫구나. 금세 또 놈을 만난다. 방금 전에 채비 밖은 외바늘, 이 방랑자 채비 뜬 바늘에 나온 녀석입니다. 자리 옮기자마자 그나마 이제 씨알이 좀 좋아졌죠. 그래도 수심이 약간 있으니까 나오는 시간도 좀 걸리고 손맛도 있고. 자, 지금 또 입질 계속하네요. 자. 5번, 6번, 3번, 4번, 5번, 6번 다 입질이에요 지금. 이야, 깊은데 보니까 맨바닥인데도 예상외로 지금 입질 전부 다 하고 있어요. 한 대만 빼고 다 하나 입질을. 진작 올 걸 그랬네. 저녁이 연으로 가득한 저수지의 특성 때문일까? 오히려 맨바닥에서 더 나아진 손맛을 확인하게 되는 등 붕어들의 은신처요 놀이터는 수초대라는 공식과 정석이 무너지자 꾼은 점차 의외성까지 바라며 상상하게 된다. 아, 떨어졌다. 에이. 씨알 컸는데 이거. 마음만 앞섰던 건지 꽤나 그럴듯했던 기회를 이내 조급함으로 날려버리자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상실감이 꾼의 눈과 손을 사로잡는다. 새로이 찾은 이곳 얼음판 아래에 머릿속에 그렸던 붕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서다. 딱 월척 나오겠다, 그지? 월척까지 생겼네. 한 30일 뚫어보고 수심을 체크해보니까 제일 깊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온 후배한테 한번 앉아보라고 했더니 월척이 나오네요. 제 자리는 왜 안 나올까요? 부러움과 희망이 교차한다. 맨바닥 같이 가자고 시도했는데 확인을 시켜주네. 맨바닥에서도 지금 이 연밭에서는 아직 뭐 월척이 안 나왔는데 오히려 이렇게 맨바닥에서 나오네요. 지금 이 연밭은 제가 지금 앉은 포인트는 연밭 최하류 맨바닥, 제 방 앞에 맨바닥 수심보다 더 깊은 곳이에요. 그래서 한번 왔습니다. 깊수심도 깊고 연도 있고. 자, 오늘 낚시를 하면서 연밭 수심 얕은 곳도 공략을 해봤고, 그죠? 중앙 부위에 뭐 잔씨알은 마리수로 많이 만났는데, 그리고 맨바닥권도 와봤고,
맨바닥에서는 수심이 조금 깊었죠. 1m 50, 한 50cm 정도 깊었는데 맨바닥에서도 입질은 잘했는데 다행히 또 같이 온 후배가 월척을 낚아서 맨바닥에서도 큰 게 낚인다는 거를 확인을 시켜줬고 아마 오늘 나온 붕어 중에 저 붕어가 제일 큰 붕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는 뭐 마리수들은 좋은데 아직까지 뭐 시작한 거는 안 나오고 있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수심도 깊고 연도 있는 곳 제가 한번 공략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의 시간 잡았다. 야, 오늘 요 녀석들이 날 쫓아다니는구나. 쫓아다녀 가는 데마다. 이야, 놈들을 피할 수가 없달지. 내가 그렇게 좋냐? 아이고 답답해진 시간. 다시 대책이 필요했다. 오늘은 저에게 작은 붕어들만 오길래 마리수는 충분히 했기 때문에 지금 씨알 한 마리 보려고 조금 깊은 수심 1m 70cm권 완전 맨바닥이죠? 자 오가는 녀석들 한 마리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조금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선수지 중앙 쪽으로. 그러던 와중 오차 왔어. 실. 오 두 마리. 야 이거 무슨 경우야. 이야 세상에. 아우 묵직해서 월척인 줄 알았더니만 두 마리가 달려 나오네. 이야 참 무슨 볼락 낚시하는 것 같아요. 볼락. 나 참. 이거 지포지가 아마 올겨울처럼 춥지 않은 이상은 얼음 낚시 할 기회가 없는데 지금도 빙질이 다른 조수지에 비해서 굉장히 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포지 붕어들이 뭐 굉장히 많이 순진해 가지고 뭐 한 번에 두 마리씩도 물고 곳에 따라 뭐 저처럼 이렇게 좀 씨알 자른 거 마리수를 낚기도 하지만 제 후배처럼 월척붕어도 나오고 잘생겼죠. 연밥붕어라 최고도 좋고. 자 오늘 모처럼 재밌는 낚시하네요. 자 저도 이제 큰 거 한 마리 낚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네요. 굵은 지렁이로 한 마리 숙여봐야겠어. 불어나는 마리수와는 달리 여전히 씨알이 부족한 상황. 갈수록 큰 붕어에 대한 욕심이 커지는데 우와 월척이다 저기. 왜 그러냐?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이야 오늘 제 후배 난리 났습니다. 벌써 월척 두 마리째네요. 눈엔 계속 부러움만 밟힌다. 야 이거 저 방랑자채비 를 제가 지금 두 대 하고 있는데 뜬 바늘 지금 윗바늘에 월척 두 마리가 다 나왔다네요. 저는 괜히 바닥채비하나 봐요. 이 방랑자채비를 전부 다 할걸. 자 이럴 때는 확실히 지금 채비를 지금 제가 세 가지 다양하게 쓰고 있는데 하지만 그러한 채비에도 불구하고 자 어디 보자. 한 번 답답해진 마음을 도통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야 오늘 또 낚시 배웠네. 이 지포지가 이게 연밭이라서 이 연밭에서 대부분 고기가 나올 거라고 전부들 연밭 들어갔다가 이 후배하고 나하고 수심 깊은 데 찾아서 이 제방꾼까지 내려왔더니만 여기서 씨알 좋은 붕어들이 나오네. 이 평지형 저수지여도 수심이 좀 있는데 수초가 없어도 그런 데가 또 얼음 낚시가 되는 걸 오늘 또 세상 깨닫네. 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열댓 명이 벌써 와 있네. 연 가득한 지포지에서의 낚시.
언제나처럼 부지런을 떨어봤지만 큰 씨알에겐 외면을 당했다 할지. 그저 마리수만 채운 하루다. 자, 오늘 이 안면도 지포지에서 낚시를 해봤는데, 자, 이 지포지는 저수지 전체가 다 이 수심이 고른 1m에서 1.5m권 평지형 저수지죠. 전형적인. 그리고 저수지 곳곳에 연밭이 잘 형성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오늘 연밭에서 아침에 시작을 해서 저수지 이 제방권까지 수심이 한 1.5m 깊은 곳까지 왔는데, 아침에 뚫어보니까 제가 좀 걱정을 했는데 연밭이 분위기는 좋은데 물이 좀 맑았어요. 그래서 잔시알이 좀 낚여갖고 후배랑 같이 제방권으로 왔더니만 그래도 우리 후배가 저랑 동행한 후배가 월척을 두 마리나 낚고 또 씨알구기 붕어들도 낚였습니다. 자, 이렇듯 얼음낚시 앞으로 이 평지형 저수지가 조금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닷가 쪽, 이렇게 안면도처럼 바닷가 쪽이 이 태안이나 서산, 이 안면도 때로는 이 밑에권이 조금 얼음 빙질이 좀 의심스러운데요. 빙질이 안전하다면은 이렇게 바닷가 쪽 평지형 저수지를 공략해 보는 게 마리수 손맛도 즐길 수 있고 또 월척도 만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저는 오늘 뭐 큰 씨알 붕어 만나지 못했지만 마리수로 그리고 아주 이쁜 이 지포지 붕어를 만난 것으로 만족하고 자, 철수를 해야겠습니다.